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2025년 신체손해사정사 대비 기본 강의를 맡게 된 김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 내년 신체손해사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환영하고 또 어떠한 여러분들이 목표를 갖고 지금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전반적인 시험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책임 근제보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먼저 잠깐 드릴게요. 저는 이제 현재는 이제 보험 쪽에서 2004년에 보험회사 입사해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에 자동차 보상 쪽으로 들어왔어요. 입사할 때.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화재 배상 책임 쪽으로 이렇게 배정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좀 실무를 한 5년 이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상 책임, 근제보험, 이거는 이제 실제 클레임이라고 하거든요. 클레임 업무를 많이 수천 건을 처리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1종 손해사정사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신체 손사하고 재물 손사, 차량 이렇게 나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험조사 분석사, 저는 이제 DB손해보험에서 이제 장기 보상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강사로 좀 인증이 돼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엑스퍼트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전문가 등록돼 있어서 뭐 개물림 사고 이런 거 치면은 제가 제일 위에 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딱 보시면 되고, 손해사정법이 돼서 대표 손해사정사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제 경희대에서 법학을 전공해서 또 법에 대한 어떤 기반이 돼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려우시거나 좀 너무 질문사항 있으실 때는 저에게 또 연락 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협의하면서 할수 있다. 자, 그래서 든든한 자격증 손해사정사 정말 환영하고, 또 우리 좋은 자격증이니까 앞으로 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를 꼭 달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좋은 자격증 손해사정사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죠? 정년 없는 삶, 평생 직장. 저 같은 경우도 보험회사 DB 손보에서 15년 동안 근무하고 나와서 현재는 이제 독립손해사정사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험회사의 시각도 있고 또 독립손해사의 시각도 있어요. 그런 객관적, 공정하게. 그리고 저는 또제 나름대로 이제 제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직장. 저만 건강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건강하면 정말 평생토록, 그렇죠? 할수 있는 거니까 아주 좋은 자격이고, 그렇죠? 개업하는데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듭니다. 그죠? 사무실 얻을 것만 있으면은 아주 리스크가 없다. 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 하나 하더라도 막 1억씩 들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할수 있는 직업이다. 자, 그래서 이제 신체손사 반드시 여러분 내년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합격의 열쇠가 뭐겠냐?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사실, 그쵸? 합격에 대한 강력한 열망. 일단은 내가 합격하고 싶다. 그 마음을 갖고 의심하지 마세요. 직진. 그죠? 직진하면서 열심히 한다. 좋은 것이다. 합격하면. 그래서 강력한 멘탈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이 정신 멘탈이 없으면은 중간에 그 고비가 와요. 힘들고 어렵고 양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겨내면서 끝까지 돌파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취업 잘 되잖아요, 저희. 손사 따면은 취업 잘 됩니다. 뭐 이제 원수사, 보험회사도 있고 자회사도 있고 또 위탁, 손해사정, 법인 들어보셨죠? 법인. 그리고 또 독립손사도 할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제 이런 데도 있잖아요. 수협 공제 뭐 이런 거. 그래서 자격 수당도 좋고, 그다음에 또 고소득. 그렇죠? 잘하는 사람들은 막몇 억씩 벌어요, 1년에. 그죠? 그만큼 소득도 상당히, 또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또 나와서 할 수도 있고, 그죠? 직장 생활도 괜찮아요. 다른 업종보다는
좀 연봉이 전체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정년 없는 제2의 인생도 여러분들이 또 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열망, 그 다음에 꾸준한 학습 시간. 결국에는 학습 시간이 안 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내 과목이잖아요. 저 볼 때는 일종 손사 볼 때는 저는 2차가 책임 특정 보험 화재 보험이랑 그 다음에 뭐였지? 손해사정 이론. 손해사정 이론이 그때 2차였다고. 그래서 두 과목만 보면 됐어. 지금 근데 네 과목이잖아요. 너무 막 섞여 버려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학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힘들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업 수험생분들은 괜찮은데 직장인이나 막 애기 키우는 주부들도 막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시간 없잖아, 막. 그죠? 애기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잘해야 된다. 자, 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시니까 좀 긴장 푸는 겸해서 진로. 여러분들 이제 가장 보험사 원수사가 좋잖아요. 그래도 연봉도 세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 근데 이제 여기는 조금 여러 가지 뭐 스펙적인 부분도 많이 보다 보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럼 원수사 힘들어. 그럼 자회사. 자회사도 괜찮아요. 자회사도 괜찮으니까 자회사 갔다가 다시 경력으로 해서 원수사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위탁손사. 위탁손사는 뭐냐면 뭐 어떤 손해사정 법인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데는 보험회사로부터 조사 업무를 위탁 받아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해서 보고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경력을 쌓아가지고 할 수도 있다. 그죠? 법인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뭐 법인 이런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각종 공제. 그죠? 뭐 화물 공제, 버스 공제, 택시 공제 들어보셨죠? 그런 여러 가지 공제가 많아요.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있고 또 독립손사로 개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합격자 간담회 했었거든요. 그때 옆에 호텔에서 했는데 한 100여 명 넘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오신 그 선배 중에서 그 개업 바로 합격하자마자 29살인데 바로 개업을 했더라고. 그 쉽지 않은데. 그래서 잘 운영하고 있는 분도 있다. 그래서 독립손사로 바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법무법인 소속의 손해사정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가 조금 업무가 빡세고 힘들다. 그러면 이런 데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법무법인 쪽으로도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길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일단 합격하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 뭐냐? 손사업계는 일할 곳이 많다. 그죠? 일할 곳이 많고 인력이 항상 부족해요. 인력이 항상 부족한 편이야. 그래서 항상 구인난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취업할 수 있어요. 40대, 50대 분들까지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개업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또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나 자회사, 위탁손사 등에서 의무 등록 비율이 있어요. 뭐 10명 중에 한 명은 손해사정사 있어야 된다고. 그만큼 희소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손해사정사 1차만 합격해서 가도 막 자기를 손해사정사로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손해사정사는 가성비 갑의 전문 자격증이다.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격수당 같은 경우도 한번 말씀드리면 자격수당은 이제 원수사나 자회사는 10에서 20. 얼마 안 돼. 오히려 위탁손사가 귀하다 보니까 20에서 50만 원까지. 한 달에 50이면은 1년에 얼마입니까? 600이죠? 자격수당만 60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붙어가지고 1년 빨리 합격하면은 600 버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수당도 괜찮다. 근데 독립손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개인의 사업이에요. 월급이 없어요. 독립손사 쪽 들어가면. 그냥 개인 프리랜서라고 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자격수당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독립선사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좀 취업해서 돈 좀 벌고 경력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그렇게 가도 되겠다. 자, 거기까지 잠깐 말씀드렸고 이제 책임근제보험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임근제보험 뭐죠? 우리 이제 신체손사 2차 과목 중에 한 과목이다. 그렇죠? 그래서 책임보험 및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건 뭡니까? 피보험자가 잘못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할머니를 딱 부딪혔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근데 그때 부주의했다. 그러면 제가 할머니한테 치료비를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죠? 배상책임보험. 근데 그걸 물어주는데 그거를 보험이 있으면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보험을 배상책임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제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이제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일하다가 다쳤을 때,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이 보상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사용자가 안전배려 의무라는 걸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덧붙여서 손해배상을 더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이 바로 근제보험이다. 그래서 근제보험 쪽은 어떤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용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배상책임보험과 근제보험 그 두 가지를 배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임보험, 근제보험의 개관 보시면 이제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책임법리,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산정. 책임법리란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을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나오는 아이를 쳤다. 그랬을 때 제가 약간 전방 주시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좀 과실이 있잖아요. 잘못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기가 근데 다쳐가지고 팔이 부러졌어. 10살짜리야. 그러면 내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임의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물어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물어줘야 될 것 같다 그게 아니라 민법 제750조의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 책임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의 근거가 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물어줘야 된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정이 되었을 때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거예요. 손해배상금 산정. 이건 뭐예요? 만약에 그 아기가 다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골절이 됐어. 그러면은 치료비가 있겠죠? 입원비. 그렇죠? 그 다음에 아기가 어리니까 간병비. 이런 손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뭐 있어요? 위자료. 위자료 들어보셨죠? 정신적 손해. 이러한 손해배상의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항목별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책임법리와 손해배상금 이걸 먼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뭡니까? 보험 이전의 문제예요. 그렇죠? 자, 보험이 없다고 해서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끼쳤을 때 안 물어줘도 되나요? 아니죠? 당연히 물어줘야 되죠? 근데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그 보험 회사에서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법리와 손해배상금의 문제는 보험 이전의 문제다. 그래서 보험이 없더라도 이거는 존재하는 거예요. 책임법리와 손해배상금. 만약에 내가 보험 가입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내 통장에서 꺼내가지고 500만 원 꺼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했어. 그럼 보험에서 대신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배울 게 보험에 대해서 저희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상책임보험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총론은 뭐냐면 그러한 배상 책임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 개념, 그리고 전체를 통화라는 원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론에서는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 배워요. 그죠? 여기가 임의보험은 뭐냐면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같은 거 영업배상책임보험 같은 거 그런 거고 의무보험 뭐냐면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특수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약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요거를 한 5개 정도 상품 배울 거고 요게 한 15개 정도 돼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의 저희가 상품을 다 배울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영문 배상은 뭐예요? 영어로 된 배상책임보험 CGL 보험을 하나를 같이 배우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근제보험. 근제보험은 아까 말씀드렸죠.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근데 근제보험은 국내 근제, 해외 근제, 선원 근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쭉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